자, 그럼 지금부터 루비 버전으로 루비를 이용해서 HTTP를 그 HTML을 파싱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1.rb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HTML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니까 적당한 패키지를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루비에서는 잼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여기에 ruby.gems.org로 가서 HTTP로 다운로드 받는 거니까 이제 HTTP라고 적어보니까 여기 easy to use client library 사용하기 쉬운 client libra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클릭해서 가보니까 일단 다운로드도 상당히 많고 예, 괜찮네요. 그죠? 그래서 인스톨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보니까 gem install htt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카피해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했고요. 인스톨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쓰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에 홈페이지를 한번 클릭해볼까요? 홈페이지를 클릭하니까 GitHub으로 이동을 하고요. 어떻게 쓰면 되는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require http라는 것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http get 해서 어떤 주소를 적고 그것을 문자로 바꾼다는 뜻에서 to underbar s로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require 한 다음에 http get 맞나요? 대문자로 쓰라고 되어 있네요. get하고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파싱하려고 하는 URL을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요거죠. 요거를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to underbar s라고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저는 html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PHTML 하고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ruby 1.rb enter 쳤더니 보시는 것처럼 잘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가져온 HTML을 이제 HTML을 파싱하는 파서를 이용해서 해야겠죠. 자, 그럼 루비의 HTML 파서가 무엇인가는 검색해보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루비 HTML 파서라고 검색해보니까 예, 여기 한국어로 된 좋은 자료도 있네요. 이런 거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 여기 이렇게 보니까 저는 미리 찾아봤죠, 당연히. 수업을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이 문서에 보니까 놓고 길이 이렇게 읽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게 나오네요. 그잘 보니까 이 매뉴얼이 상당히 좋아요. 공식 매뉴얼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를 보니까 인스톨을 찾아봅시다. 자, 인스톨하는 가이드로 한번 가볼까요? 제일 편한 건 잼이니까 잼 인스톨 놓고 길이. 자, 요거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실행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 루비의 버전이 낮으면 이 놓고 길이 같은 경우는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새 버전을 까시거나 아니면 RVM이나 IBEMV와 같은 이 버전 매니저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적당한 버전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자, 설치가 끝났고요. 다시 들어와서 이 아까 그 웹페이지 있죠? 여기 어떻게 쓰면 되는지가 나와 있네요. 놓고 길이. 그 다음에 require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옆에 적혀 있는 것처럼 놓고 길이 HTML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는 직접 HTML을 다운로드 받은 정보를 HTML이라는 저 변수에다가 담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HTML을 직접 적었습니다. 예.
그리고 요것을 페이지라고 변수를 적죠. 우리도 똑같이. 그럼 이제 우리 숙제는 어떻게 하면은 이 노고 길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HTML 태그를 딱 픽업해올 수 있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매뉴얼을 쭉 보니까 반갑게도 CSS 셀렉터를 이용해서 그것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쭉 내려가서 보니까 여기 여러 가지 예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page.css 타이틀이라고 하게 되면 바로 여기 있는 이것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li를 하게 되면 li라는 엘리먼트에 해당되는 모든 태그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li의 첫 번째 엘리먼트를 가져올 때는 배열처럼 0이라고 써주고, 얘가 배열을 리턴하나 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텍스트라고 하는 속성을 정해주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아, 아주 굉장히 훌륭하네요. 특성이. 자, 그래서 저는 방금 나온 것처럼 자, 여기에다가 page.css라고 하고 셀렉터를 쓰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웹페이지에 있는 정보 중에서 자, 헤드에 있는 타이틀이 일단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타이틀이라고 하고 첫 번째 정보에 텍스트라고 한 다음에 이걸 p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샘플 1이 잘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우리 조금 괜찮은 예제로 이제 개선을 좀 해봅시다. 자, 여기에 p를 쓴 거를 put로 바꿔서 다운표가 안 보이게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은 타이틀이니까 ti 타이틀은 이것이다 라는 뜻에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put article은 여기 있는 이 페이지 CSS 부분을 div의 class가 em인 태그로 바꾸고 그리고 다시 실행해 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잘 됐고요. 그 다음에 put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카피해서 자, 여기는 e라고 하고 em을 strong으로 바꾼 다음에 실행해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웹페이지를 이렇게 크롤링해서 둘다잘 출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gem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부품을 여러분이 쉽게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장점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이번 수업은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gem이나 또 파이썬의 그 PIPR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 프로젝트가 조금 복잡해지면 그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를테면 의존성의 문제라든지 의존성의 문제라는 것은 어떤 소프트웨어가 다른 소프트웨어에 의존하고 있는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버리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분이도 직접 패키지나 잼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잖아요. 예,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문제점 또는 지식들이 필요해지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 매니저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